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도요 아주 깜짝 게스트분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시카고에서 거주하시지만 선거권이 있는 우리 제외 동포분들도 미국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여러분들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네, 김성욱 제외선거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시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한 김성욱 재선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시카고는 처음이신가요? 네, 시카고 처음 왔습니다. 아, 그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첫인상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요. 네. 깨끗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에 있죠?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에 있습니다. 아, 과천이에요? 네. 정부청사에 있는데 그쪽? 정부청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 과천도 공기가 좀 깨끗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공기 좋은 편인데요. 네. 한국 어디 가나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많습니다. 네. 네. 5개월 좀 계셔보니까 적응이 좀 어떻게 되셨어요? 어때요? 사실 모든 게 다 낯설고요. 낯설으세요, 아직도? 예. 그리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익숙한 길만 다니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직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네. 새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견 가신 나라는 있으세요? 아니, 시카고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시카고 이제 동포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몇 번 또 뵈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한국에서 시카고로 이렇게 파견을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재외국민 수가 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 수가 많은 공간 20개 정도에는 저희 중앙선거관련해서 재외선거관이 파견화 있습니다. 아. 그 동포수가 많은 도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LA랑 뉴욕은 당연히 가 있고. 네, 당연히 가 있고. 시카고 포함해서 또 어디 도시가 또 애틀란타도 가 있고요. 애틀란타. 예. 시애틀도 가 있습니다. 아, 시애틀도. 예, 물론 대사관에도 있고요. 예. 워싱턴에도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이제 해외에 계시는 각 동포분들께서도 이제 투표 참여 열기가 꽤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어떠세요? 좀 각 나라별로 그 투표율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 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제 선거도 그 비율이 과거 선거를 보면 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해외로 파견 오신 이유가 이제 투표를 또 장려하기 위해서도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외선거란 무엇인가? 좀 정의를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입니다. 해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따라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지방선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재외선거가 이제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1967년과 71년 제6대, 7대 대선하고 7, 8대 총선 때 네. 해외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아. 다만 그 1972년대 법개정으로 폐지가 됐었고요. 아, 그동안 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요.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총 다섯 번째 재외선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내년에 이제 시작된 게 다섯 번째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누구나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 투표할 수는 없고요. 대한민국 네. 국민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영주권자분들도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당연히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외 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크게 제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예, 말이 좀 어려운 것 말이 같아요. 어렵죠. 예, 국외 부재자라 하면 그 여행 오신 분들, 유학생, 상사 주재원분들 해당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입니다. 제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4월 15일 날 열리는 선거에 맞춰서 하필이면 또 이제 뭐 출장을 왔다거나, 네, 맞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투표를 그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인데요. 처음에 주민등록 갖고 계시다가 말소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하시기 전에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예, 되겠네요. 확인을 하시고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갖고 오셨거든요. 네. 포스터가 너무 예쁘게 잘 제작했는데 여기에 그 제일 헤드가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2020년 2월 15일까지 이렇게 크게 나와 예,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제일 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국내 선거와 제외 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공통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공통점 먼저 모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국내 선거와 달리 제외 선거의 경우에는 신고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 등록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2020년 2월 15일까지고요. 2월 이 신고 15일까지. 신청 방법은 공간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러면 주소가 혹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ova.nec.go.kr입니다. ova.nec.go.kr.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어차피 한글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도 쉽게 좀 네, 대처를 하실 맞습니다. 수 예. 있겠네요.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난 인터넷을 정말 사용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총영사관을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하면 예, 저희가 되겠네요. 그 순회 접수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순회 접수 장소는 좀 공지가 돼 있나요? 이제 지금 순회 접수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한인 밀집 지역이라든가 다수인이 왕래가 있는 마켓이라든가 교회 같은 곳에서 순회 접수를 주말 같은 경우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가 나온 대로 저희가 또 후속 보도로 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 15일까지 신고 신청을 받는데요. 국외 부재자 신고 같은 경우는 선거일 전 150일인 2019년 11월 15일부터 받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외 선거인은 상시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국외 이제 부재자 네. 신고는 11월 15일부터 17일부터. 17일부터 네.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제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모두 2월 15일까지 받고요. 다만 제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영구 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 두 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지난 19대 대선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하신 분들은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혹시 뭐 주의사항이라고 있나요? 신고 신청할 때뭐 주의사항, 뭘 지참해야 된다거나 뭐 따로 뭐 준비해야 될게 네, 있다거나. 공간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신청하실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여권 번호를 아시고 신고 신청하셔야지 더 편리하게 신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사실 이 투표를 할수 있는 자격이 또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몇몇이 좀 저희 회사 내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표하기 전에는 그 후보자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후보자들은 정보는 어디서 얻죠?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가 공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투표소에 후보자 명부를 비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투표소가 이제 그 한인 밀집 지역에 설치되실 예정이라고 제가 사전에 들었는데, 네. 혹시 이미 좀 공지가 된 장소가 있으면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투표소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다만 지난 국회 선거 때 공관 대체 투표소로 하늘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 아, 예, 북부사무소. 그리고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에 추가 투표소를 각한 개소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시카고에서도 사무소가 여러 개 설치될 예정이신가요? 공관 대체 투표소는 한 군데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한 군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18일부터 이미 그 활동이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의 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네. 주세요. 선거일전 180일부터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 5일까지 재선거인 등에 대해서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 투표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투표를 진행하고요. 물론 공관이나 투표소별로 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를 보면은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에 설치했던 투표소의 경우에는 3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투표 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5시까지고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공휴일을 네, 포함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투표가 종료된 후에 한국으로 회송해서 4월 15일 날각 구시군 위원회에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네. 여기 이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여기 미들웨스트 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투표할 때 보면 타주에서도 이제 우리 유학생 신분들이 이제 예, 많이 많이 오시고, 예,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또 많이 또 참여해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외투표소가 이제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따로 후속으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네. 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제일 큰 목적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고 신청. 네,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고 네. 인사 나눌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외선거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하셔야지 유권자로 등록이 되고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선거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신고 신청을 안 하시면 선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시더라도 투표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신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년 전에 저는 신고를 했는데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금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는 영구명무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대선 때라든가 그 전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네. 영구명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재외선거 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하셔야 되겠네요. 국외부재자의 네, 경우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 피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 재외선거 관련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재외선거 신고 신청 및 투표 등 절차 사무 관리에 그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인 단체라든가 언론사 그리고 재외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재선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외 부재자, 대외선거인,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이 재외선거 대상자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구분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어떻게 다를까요? 국외 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국외 여행자, 유학생, 기업이나 상사의 주재원 등이 국외 부재자에 해당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이 재외선거인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재외선거인. 이제 쉽게 구분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재외국민은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관리되는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이 재외선거인에 해당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부터 미리 해야 하는데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2020년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거주지의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전 선거인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참여하셨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인터넷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인터넷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부재자 인터넷 신고, 먼저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국외 부재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우편 주소와 자동 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유효성 검증이 완료되고 필수 부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국외 부재자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신고 결과는 신고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잘못 신고 신청했을까 걱정이신가요? 홈페이지에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인데 실수로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를 다시 하려 했더니 이미 등록이 되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외 부재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인 선거인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는 등 착오로 신고 신청을 한 경우 접수 공간에서 접수 전에는 같은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에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메뉴 중 철회 신청을 이용하여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신청이 완료된 후 국외 부재자 신고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